운동장상 비유하면 살 빼려면 달리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달리기하고 줄넘기도 같이 할까요? 같이 하시면 제일 좋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또 OTV 슬림님이 저희 카페에 질문하셨어요. 먹는 약 프로페시아 카피약 61일째 먹는 중이고 민옥시딜도 구매해서 바르는 건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프로페시아 드시는데 바르는 건 어떨까요? 했어요. 먹는 약 바르는 약까지 솔직히 금전적인 걱정이 크네요. 먹는 약은 장기간 결제하면 저렴한데 민옥시딜은 모르겠어요. 탈모인데 이제 프로페시아나 아부다트 같은 건 드시면서 이제 민옥시딜도 꼭 해야 돼요? 민옥시딜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2, 3만 원대, 비싼 건 한 4만 원대 뭐 직구하시면 더 싸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직구는 뭐 예. 미녹시딜도 이제 다른 기전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프로페시안 DHT를 줄이는 거고 이 미녹시딜은 혈류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 이쪽에 관계해서 이건 아직도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미녹시딜은 그런 기전들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미녹시딜은 먹는 약에 비해서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어요. 먹는 약이 한 7, 8이라면 바르는 약 미녹시딜은 한 1, 2 정도의 느낌으로 비중이나 효과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기전이니까 추가해서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제가 운동으로 항상 비유하면 살 빼려면 달리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달리기하고 줄넘기도 같이 할까요? 같이 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달리기만 하셔도 좋은 효과 보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겠지만 좀 아쉬운 분들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